스트레칭 해야 돼. 스트레칭 안 하면 사고 나요. 스트레칭 안 하면 부상당하기도 쉽고 근육이 파열되기도 쉽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축구 시합을 대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워밍업에다가 스트레칭을 철저히 해요. 그래서 운동선수 보면 계속 운동 시작하기 전에 계속 스트레칭을 해요. 노아의 홍수라는 이 거대한 사건을 스트레칭도 안 하고 달려들면 예. 막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워밍업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맨 첫 번째 스트레칭 세션을 했는데 그것은 뭐였어요? 반어법이다. 그 반어법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성경의 반어법이 존재하는 걸 보면 내가 죄를 지어도 심지어는 바로 왕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했다고 하시는 분이다. 홍수를 하나님이 내렸다. 조금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 자, 스트레칭 세션 넘버 2. 자, 두 번째. 노아의 홍수를 흔히들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심판했다. 나쁜 놈들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했다. 그게 당연한 걸로. 지금 99%의 교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신학자나 이분들은 홍수를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는 거. 그냥 보통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나쁜 새끼들 다 죽여야지.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우리들의 관점이야. 나쁜 새끼들 죽여야지. 당연하지. 그것을, 그런 관점을 육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 육신적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에요.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예수 믿는 이단들, 율법 안 지키는 이런 것들은 죽여야 돼. 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였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것들은 율법을 안 지켜. 예수도 보니까 뭘 안 지켜? 안식일을 안 지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라는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데 그거를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병자 고치고 뭐 하니까 아무리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이 철저히 율법을 따르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응?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저 거짓말쟁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있냐?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기를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저거는 뭐요? 가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율법을 글자대로만 지키는 것을 육적으로 지킨다고 말해요. 예. 네. 아시겠죠? 글자대로 우리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지키면 율법은 뭐 하기 위하여 존재해요? 죽이기 위하여. 예. 네. 죄 짓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죄인은 죽어야 돼. 라는 관점이에요. 이제 그 육적 관점을 노아 홍수에 그대로 적용하면, 그때 노아 식구 이외에는 다 죽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보고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아 홍수에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1도 안 나타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노아 홍수를 그렇게 보았다.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 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세 율법을 육적으로 해석한 사람이다. 자, 그것이 이제 어디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냐 하면,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그러면 할례예요. 할례. 이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안식일에도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 안식일에도 할례는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례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봤더니 할례라는 율법과 안식일이라는 율법은 동등하다, 동등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래서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할례라는 게 뭐냐면 남자 생식기 기에 그 이제 피부가 덮여 있는데 그게 희한하게도 그 참 놀라워요. 그게 희한하게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자 생식기를 그리겠습니다.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여성.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음경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잘 그렸네요. 음경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귀두라고 그래요. 머리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머리가 아닌 그 줄기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피부가 덮여 있습니다. 피부가 덮여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피부가 물론 덮여있죠. 여기도 소변 나올 구멍이 있고
있는데 참 재밌는 거는 여기는 여기 피부는 이거하고 밀착이 돼 있어요. 있는데 여기 피부는 밀착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피부를 여기서 쫙 당기면 음경이 노출될 수가 있어. 그 하나님 본래부터 이렇게 만들어 놨어. 희한하게. 그래서 근데 이제 할례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거 필요 없는 거라 이거야.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쫙 당기면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버려요. 잘라버려. 그러면 이 귀두가 완전히 이제 노출되는 거예요. 저 귀두가 덮여 있으면 문제가 좀 있어요. 염증도 잘 생기고 근데 그리고 이 귀두가 본래 굉장히 예민해. 예민하니까 이 성교를 하다가 남자가 이게 너무 자극을 예민하게 받으니까 그냥 흥분도가 너무 빨리 돼가지고 빨리 사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조루증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피부는 잘라내기가 쉬워. 왜? 귀도하고 붙어있질 않으니까. 그래서 잘라내버리면 이 귀두가 이제 팬츠하고 이제 자꾸 접촉을 해서 점점 무뎌져요. 감각이. 그래서 이 감각이 좀 무뎌져야 성생활을 좀, 너무 예민해서, 이게 귀두가, 그건 이제 저걸 피부를, 이 피부를 포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포피를 잘라내서 이 귀두가 완전히 노출돼 있어야만,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그래서, 조루가 안 돼. 남자가, 여자는 그냥 시작하기도 남자 끝나버려, 그냥. 그거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라내고 나면, 이게 감각이 무뎌져서, 이제 더, 성교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 그리고 청결해지고. 노출되어 있으니까, 목욕하면 깨끗해지죠. 저기 그냥 덮여진 채로 있으면, 이 귀두와 포피 사이에, 이런 노폐물들이 끼고, 이래서 좋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법이 생겼는지,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포피를 잘라내는 수술을, 현대 사회에서는 포경수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경수술은 하는 것이 여러모로 봐서 좋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받아요. 아기들이. 그리고 미국의 병원에서 제가 인턴 생활을 옛날에 할 때 이 포경 수술을 많이 했어. 갓난 애들 8일째 한데 막 아기들이 막 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나요. 근데 너무너무 아픈 것 같아. 포경 수술할 때마다 막.
아유, 근데 그러니까 뭐 피도 나고 그런 이제 아빠가 해줘야 돼. 하나님 왜 그런 율법을 만들어놨냐? 응,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유대인이 아니야. 그거 안 하면 대가 끊긴다. 막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히틀러 때 유대인을 골라내야 되잖아. 그건 외모로 골라내기 좀 힘들다고. 그래서 반쪽 딱 뺏기면 유대인. 뭐, 두 말 없어. 이런 이 할례법이 왜 그렇게 중요했던가? 안식일에도 쉬어야 되는 날에도 할례는 해야 되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그걸 어떻게 밝혀내? 그렇죠? 아무도 모르지. 내가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누가 알 거야? 근데 반쯤만 딱 뺏기면 이거는 유대인이에요. 그만큼 할례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이 돼.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만 받으면 나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건 아니잖아. 한국서도 포경수술 많이 해요. 포경수술 해도 한국 사람이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아니라고.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이제, 그럼, 이 포경수술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도 다 어릴 때, 이제, 할례를 받았죠. 자, 이 할례법은 모세 율법을 대표한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면 그거는 모세 율법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돼. 자, 거듭난 사울은,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하면, 놀라운 말을 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여기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란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알아차려야 돼. 왜? 벤츠버스. 오늘 유대인 맞구나. 그렇다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야. 왜? 유대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야. 왜? 몸에는 포경수술, 한국 사람들이 포경수술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도 이 포경수술은 마음에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보세요. 자, 그래서, 포경수술을 안 했을지라도, 할례는 무엇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게 진짜 유대인이다.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마음에는 하나님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이것만 잘랐다고 하나님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돼버렸어. 이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러죠. 지금 이제 이 기독교의 정말 문제는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몰라. 아시겠죠? 이제 성령이 오기 전에는 나는 완전히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 성령이 오므로 인하여 와, 내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았구나. 나는 전혀 영적 인간이 아니었구나. 나는 철저히 육적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교회도 내가 육적으로 댕겼구나. 성령이 뭔지는 거듭나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십일조를 꼭꼭 내면 복 준다 그러면 십일조 꼭꼭 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신앙을 육적 신앙. 육적이라는 말은 몸적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말 하면 인간적 신앙. 영적 신앙이 아니야. 아시겠죠? 즉, 이거를 참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저 할례법을 육적으로만 봤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거는 맞아 죽을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이 저 자식은 죽여야 돼. 이렇게 해서 어디 맨날 얻어 터지고 댕겼단 말이에요. 네. 맨날 두드려 맞고 댕기니까. 네. 이제 그거를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했어요? 육적에서 영적으로 변했다. 그게 거듭나는 거야. 네. 자, 육적이라는 것은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지켜, 안 지켜? 안 지키지? 그러면 죽어야 돼. 이게 육적이야. 그 영적.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게 이제 영적으로 알게 되면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언뜻 보면 철저히 육적이에요. 그 율법 속에 있는 그 할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복영 수술이 마음에 받는 거다.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 거듭난다. 이거 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거야. 자, 여기서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할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서 자 여기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든 그 가족들 사이에 또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뭐라 언약이라. 언약은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없어.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거듭나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내 언약이다. 그래 놓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 약속의 뭐니라? 상징이니라. 표징,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샤워를 다 들어와서, 샤워하면서 내 생식기를 탁 보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뭐예요? 거듭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으로서. 그래서 빨가벗고 목욕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은 거듭나게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남자들은 자기들이 아빠가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아들을 또 할례해 줘야 되거든. 그러면 할례를 해줄 때 그 막 와 보고 막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거듭나게 해주겠구나라는 그 할례 자기 생식기 할례가 된 것을 보면 그 거듭나기 위하여 누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 피 흘려야 된다? 지금 내가 아빠가 됐는데 나도 할례를 내 우리 아빠로부터 받았어. 그런데 내가 또 내 아들한테 이제 할례를 주면 지금 누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아들이 고통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고통을 받고 아들이 피 흘리는 거를 보고 누구도 고통을 받아. 아빠도 고통을 받아. 이것이 십자가 얘기야. 십자가 얘기는 결국 우리 모든 죄인을 거듭나게 해. 성령을 줘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아빠가 아들을 피 흘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그거 몰랐어. 복용수술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았다고. 그것을 육적으로 알았다. 즉, 복용 할례법, 모세율법을 육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영적으로는 몰랐다. 그 모든 그러니까 거듭나게 해주겠다. 마음의 할례를 해주겠다는 거. 마음의 할례를 마음이 거듭났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를 볼 때도 육적으로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드디어 영적으로 노아 홍수 얘기를 보면, 와,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제 이런 영역으로, 영적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줄을 알아야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상징이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이라는 율법도 계명도 알고 보면 언약의 상징이에요. 뭐를 하게 해주겠다는 언약의 상징?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쉬면
어떻게 되는 게 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육적이면 우리는 못 쉬어요. 왜? 쉰다고 탁 쉬는데, 저기 너무나 이쁘고 섹시한 여자가 지나가. 그러면 내 속에서 뭐요? 와, 저 여자 가슴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런 거는 쉼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또 우린 또 뭐라 그래? 아이고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했으니 또 죄를 짓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쉬어요? 우리는 쉴 수 없어요. 우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언제냐면 내 죄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야. 그런 본성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나에게 마음의 할례를 해줬어. 그러므로 내가 아직도 이런 마음속의 음욕이 완전히 없어지. 왜? 내 유전자 때문에. 그 본성이니까.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정도 죄로부터의 안식을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계명도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제 안식일 계명은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무슨 일이라도 했다가 들키면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키고 있어. 그래서 안식일 계명도 여러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자 할례도 뭐다? 언약의 표징이다. 기억하세요. 이제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와 무시무시 안 지켜 죽을 줄 알아. 이게 이제 글자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글자만 보는 것은 모세 율법을 육적으로 보는 것이다. 조건적으로 보는. 아직도 무조건적 사랑의 냄새는 하나도 안 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한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은 이거를 글자대로 지켜요. 그러면서 무엇적으로는 전혀 몰라. 영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나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를 다 갚으시고 나면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 죄로부터 안식할 수 있다. 이런 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너무나 감사하지. 할례도 감사해요, 안 해? 감사. 예.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 혼란이 지금 와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는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끌어안고 아들이 뭐예요? 죽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안식하게 될 것이다. 와, 이제 얼마나 멋있어. 이것이 성경. 그래서 성경은 다 뭐야? 우리가 성경을 뭐라 불러? 약속이라고 부르잖아요. 옛날 약속, 새 약속. 성경은 다 약속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명령으로 본단 말이야. 우리가 성경에다가 이름을 약속이라고 붙여놓고도 이거 얼마나 웃겨요. 자,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오해되어 있어요, 지금. 자, 보세요, 이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무엇을 삼을 것이다? 그렇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이 끌어안고 죽으실 테니까 너희들은 영원하게 영원히 뭐예요? 안식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은 변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무엇이며 표징이며 그러니까 할례도 언약이요 표징이었듯이 안식일도 뭐요 언약이요 표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율법 지키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 다 끌어안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딸이 선글라스를 떨어뜨린 죄를 감당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감당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 아빠한테 자기 죄를 아빠가 잘못한 걸로 해달라는 거야. 그게 십자가 얘기예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율법과 십자가를 이렇게 조화롭게 일치시킬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지금 부족해. 왜?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이란 것은, 율법이란 것은, 보면, 자, 율법이 왜 들어왔냐? 로마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율법을 영적으로 보기 시작했어. 이때까지는 거듭나기 성령을 사도 바울이 받기 전에는 모든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어? 육적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그때는 육적으로 볼 때는 그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야? 지키라고 주셨어. 그래서 안 지키면 뭐예요? 죽는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율법을 지켰게?
아마 욥처럼 율법을 지킨 것 같아요. 욥은 어떻게 지켰다고? 욥은 욥은 여러분 남자들이 이쁘고 섹시한 여자를 쳐다보는 것은 이거는 본능적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적으로는 죄가 아니야. 육적으로는 그것이 정상이야. 남자 새끼가 그런 것도 못 느끼면 그게 남자야? 우리에게는 정상, 육적으로는 정상이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그게 죄다 이 말이야. 죄란 게 뭐냐고, 그게 스트레스야. 왜? 그것 때문에 남의 여자를 내가 가지고 싶고, 꼬시고 싶고, 이런 음욕이 생기고, 그래서 남의 물건이 탐나면 뭐예요? 내가 훔치고 싶고, 모든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계명이나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결국은 나는 하나님보다 그 어떤 랜드로버가 더 좋고. 그러면 랜드로버가 뭐예요? 우상이야. 옛날에 미국에서 살 때 좀 벤츠가 제 우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우상 숭배는 우리 모든 인간의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드디어 이제 성령을 받으면 그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로 이제는 다른 거 없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진리만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육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보던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자 그 율법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 버렸어. 옛날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냐? 지키라고 줬다. 그래서 어쩌려고? 안 지키면 벌 주고 죽이기 위하여 줬다. 이렇게 율법을 보는 거야. 그거는 인간적으로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한 말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걸 보면 여러분 욥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사람들은 다 욥기 그러면 욥이 인내하고 해서 드디어 구원을 쟁취하였다. 참 멋있는 사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에 욥기를 잘 보세요. 그거는 육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 그러나 영적으로 욥기를 보면, 이거는 육적으로 욥기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어요. 아시겠죠? 자,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자기 눈하고 약속을 했대. 이쁜 처녀를 안 보고. 내 누나, 이쁜 처녀가 지나가도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만약 처녀를 쳐다봤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쳐다보는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쳐다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벌 주기 때문에 안 본다. 이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내가 마음에,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가늠하지 말라는 율법을 이제 쳐다보기만 해도 자기는, 그러니까 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왜?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면 글자대로만 보면 어떻게 해요? 나 사람 죽인 일 없어. 응. 나 바람 핀 일 없어. 나 율법 잘 지켜. 이제 그거는 율법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상태야. 왜? 내가 행동 안 했다 이거야. 실제 행동 안 한 것은 죄 안 지은 거지 뭐. 마음에 죄 짓는 건 상관 없어. 그거는 정상이고. 지금 다 이렇게 돼 있대. 그러니까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은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아하, 모든 율법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구나. 내 생각. 그런데 욥은 그거는 깨달았어.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해. 그런데 하나님을 아직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처녀를 쳐다보는 것도 죄인데, 그렇지, 내 마음까지 깨끗해야지. 근데 내가 보니까 마음이 안 깨끗하네.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안 쳐다볼래. 참 살기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욥은 아직도 욥은 상당히 영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에서 아직도 발견하지를 못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욥기라는 책의 그 스토리의 주제는 뭐냐면 이런 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욥은 결국 만납니다. 이거지. 예. 그래서 그런 얘기지. 뭐 욥의 인내 뭐 이런 거는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로마서로 가보면 로마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보는 눈이 확 바뀌어 버렸어. 자, 사도 바울이 육적일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을 어떻게 봤다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는데 지키라고 줬어. 이거 안 지키면 골록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자기도 믿었고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그런 사도 바울이 기상천외하게 바뀐 거야. 확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바뀌었을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못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게 못 지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율법을 보면 와 이거 나 지킬 수 없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구나, 나는. 그게 이제 내가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안 하면 되지. 그럼 내가 상당히 율법을 좀 지키는 사람으로 내가 나를 착각해버린단 말이야. 자기가 이때까지 그 착각 속에서 살았단 거야. 이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율법을 보니, 와, 죄, 자기는 율법을 보고 죄 없는 사람이 되려고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는 거듭나서 율법을 다시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 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 더하게 해서 어쩌려고, 뭐 하려고? 나는 율법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를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뭘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생각 마라. 너희들은 가망 없다는 말. 오직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너희들이 율법 지킬 수 없는 그 죄를 내가 너희 대신 끌어안고 내 아들을 피 흘려서 죽이는 수밖에 없어. 결국 율법 지킬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못 지키면 그건 죄인이지. 네. 아시겠죠? 그래서 와, 죄인이 이제 구원받으려면, 율법 못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을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자기 아들을 나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 육적 인간들에게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지. 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실해지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네. 네, 아시겠죠? 성령을 다 주시. 그래서 우리는, 아, 나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고들 그런데 믿음 좋은 분이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한 대여섯 명 되는데 그중에 나도 끼었거든?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다. 자,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자,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와, 나는 완전히 율법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곳에, 깨닫는 사람에게 은혜가 뭐요? 더욱 넘쳐나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제 이게 해방이야. 율법으로부터 해방. 그러면 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어. 오늘부터 술 먹을까? 이런 사람은 뭐를 못 받은 사람이야? 성령을 못 받은. 그는 가짜 해방을 받은 거야. 네. 그 성령을 못 받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런 오해밖에 못해.
성령을 받아서 내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면 나는 이제는 율법대로는 못 살아도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옛날에 못하던 말을,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왜 그럴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 드디어 우리가 율법은 뭐예요? 이게 이런 번역은 참 문제가 있어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본문은 이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는 율법이 뭐예요? 영적인 줄 알고 있다. 이제는 육적이 아니더라. 조건적이 아니더라. 네. 율법이 영적. 내가 이제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육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안 지키면 죽인다. 까불지 마. 조심해. 이제 이렇게만 생각했던 율법을 영적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율법을 보니까, 와, 제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와, 하나님이, 정마, 내가 내 아들을 대신 내 모든 죄를 책임을 지고 대신 피 흘리게 하고 너를 꼭 구원할 거야. 네. 이게 약속이야. 모든 율법은 언약, 약속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노아 홍수도 어떻게 보자? 이거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안 지키면 죽인다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요? 그러나 걱정 마라로 끝나.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네. 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 홍수 때 죽은 사람은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며.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 영적 성숙이 필요해. 아시겠죠? 그냥 뭐,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다 죽여버렸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뜻대로 안 살면 우리에게도 홍수가 닥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지 마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다 신앙의 그런 구조가 조건적으로 다 짜여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빨리 해방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구조를 느끼고 나는 싫어. 이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뭐예요? 저처럼 나 싫어. 하나님 없어. 자기 말대로 법 안 지키면 뭐예요? 죽이고. 그쯤 돼야 아, 그게 그 말이 아니었구나. 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확 좋아져. 아시겠죠?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지었네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제가 회개할게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얘기를 들어도, 진짜 맞을까? 이게 힘들어. 이렇게 확 받아.
받아들이기가.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이 정말 이 강의를 듣고, 와, 그렇구나. 난 아직도, 예,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아직도, 감겨 있었구나. 그러면, 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강의를 듣고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니까. 유전자도 우리의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 선택에 따라서 변하게 해놨다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거를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제 그 선택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아, 박사는 그것도 조건 좋아 아니에요? 뭐, 기도 안 해도 좋아야죠. 뭐, 무조건 하고.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아시겠죠?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얘한테 지금 이게 필요해. 그러면 성령을 준다? 그렇게 해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일단 선택이 와야 돼. 나도 그런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 그거는 조건이 아니야. 그건 선택이지. 그렇죠? 왜냐, 무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아요. 하나, 왜? 강제하는 사랑은, 그건 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준비도 안 됐고, 아직도 싫어. 근데 하나님 막 그냥 줘버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아요?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2부 세미나를 선택하신 것만 해도, 이거는 상당한 선택이에요. 아시겠죠? 1부 세미나 다 끝나고, 아, 된 것 같아, 이제. 근데, 그래서, 일부에 참석하셨던 분들, 정말 집에서 이 영적인 부분을 이제 선택하시면 열심히 듣겠죠. 돈 내게 안 돼 있으니까, 공짜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공짜. 그거를 돈 내게 하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홈페이지에서 딱 해가지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을 걱정하시는 분은 자꾸 이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그게 은혜요, 아니에요? 돈 내고 사야 되잖아. 그 성경 보면 돈 없는 자도 뭐요? 믿음으로 와라. 내가 팔게. 너 믿음을 하나님이 돈으로 치고 내가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은혜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 제일 무시무시한 홍수 얘기까지도 지금
내가 그동안에 내가 오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다음 시간, 한 시간, 강의를 한 시간 더 하면, 아마 이제 준비 스트레칭, 대충 끝나서, 내일 아침에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간 경화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강의를 제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강의 집에서 들으셨어요? 제가 전달했어요. 얼마나 멋져. 그렇죠. 하나님 탁 그렇게 생기는 선택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값 없이, 조건 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를 깨달았다? 아, 율법이 영적이었구나. 영적인 것이었구나. 나는 이때까지 내가 율법을 생각한 방법은 뭐예요? 철저히 육적이구나. 그래서 육적으로 그냥 포경수술만 하면 오케이. 너 순종해서 율법 지켰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고 아하, 그 할례마저도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구나. 마음에 할례 받는 것은 마음에는 이 가위 가지고 할 수 없어. 아닌데?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 네,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와서 나의 그동안에 뭐예요? 그동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이 육적 포피, 내 마음을 덮고 있던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선입견, 육적 선입견 고정관념, 뭘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제거해 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육적 사고방식, 조건적 사고방식에 덮여 있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해방시켜. 그래서 육적 사고방식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할례다. 그것은 성령밖에는 해주실 분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즉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는 뭐 어디에 받는 할례? 여기에 받는 할례는 손으로 하지만 여기에 하는 할례는 성령이야. 그 성령의 할례를 받았으니 그 할례는 곧 누구의 할례라?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니까 드디어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어? 아, 내가 이때까지는 모세의 할례밖에 몰랐구나. 율법적 할례밖에 몰랐구나. 이제 이 할례를, 율법적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어디에만 받으면 성령으로 내 마음의 할례만 받아서 거듭나기만 한다면 이 할례는 하나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아시겠죠? 결국 이건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육적 생각을 어떻게 벗어나는 것이라. 그게 거듭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나의 머리, 머리는 사고방식을 뜻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은 이제는 하늘로 향했다. 아시겠죠? 이때까지는 그 하늘이 이 나의 죄적, 조건적 고정관념에 지배를 당해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끝으로, 진짜 끝으로. 끝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무 효력이 없다. 이거 뭐 여기 할례 한다고 무슨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는데 이제 그건 이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뿐이냐. 내가 새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새로운 거듭난 인간이 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 옛날에요. 제가 오늘 강의한 거 제가 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읽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슨 소리를 읽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무슨 소리인 줄을 모르고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던가. 그 정신 상태가 고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아는 걸로 쳐. 성령을 받으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야. 아는 걸로 치고 지나갈 수가 없어. 이거는 깨닫고 지나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걸로 치고 지나갔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게 이 마음에 예, 마음의 할례가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 시간 끝나고 예, 한 시간이 더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하여튼 내일은 어쨌든 아침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홍수 문제가 확실히 풀릴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조건적, 육적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모든 율법을 육적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놀라운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 또 성령을 더 부어 주셔서 그 영적인 뜻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놀랍게 성령을 받고 생기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생기를 넘치게 주셨소. 우리는 생기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고 그 기쁨으로
그 깨달음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생기 넘치게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든 유전자들,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회복시켜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